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Let's give un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안녕하세요, 원희필름입니다. 자, 오늘은 자 토영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4시에 출발했는데 제가 원래 3시 반에 알람을 맞췄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염도 못 깎고 지금 내려왔고요. 오늘은 자 제 옛날 구여친이죠.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여친. 참. 그래서 오늘 김성진 씨와 통영에 있는 우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앞에 텐트 예쁘게 두 개 딱 치고, 아 지금 뱃소리 들리네요. 배 타고 들어가서 텐트 두 동 치고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 시장부터 가서 맛있는 거 좀 사고 배 타러 한번 가볼게요. 가시죠. 이거 일단 하나 주시고 회 그냥 막회. 네. 막회가 어떻게 해요? 뭐 마성마다 가격대랑 다른데. 물소라. 물소라. 뭐 그냥 그대로 주세요? 아니. 저희 저 폴라포 하나만 주세요. 아 꺼져. 아이스크림 파러 가? 꺼져.
안녕하세요. 원희필레입니다. 네, 지금 통영의 우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4시에 출발해서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통영 여객 터미널 도착해서,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수산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회, 그리고 참소라, 멍게 이렇게 미리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딥팩에 얼음에 같이 넣어놨고요. 그래서 우도 들어오는 배를 타시고, 오늘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날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 구럽도 배처럼 뭐 처음에는 연화도, 그 다음엔 우도, 그리고 욕지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로테이션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시간 정도 걸려서 두 번째 내렸습니다. 예, 연화도 바로 옆에 통영 우도가 붙어 있는데, 지금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언덕을 한 2, 30분 정도 올라가고 한 10분 정도 걸으면은 오늘 해변가 앞에 근사한 박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가시죠. 와, 여러분, 경사 장난 아닙니다. 지금 거의 한 35도? 엄청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한번 올라가면 끝이래요. 아니야, 또 있어? 네. 여러분,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운데, 벌써 숨이 찹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즐기면서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진짜 한여름 정도로 더워가지고 지금 성진이랑 저랑 핵댐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얼음 과자 파는 거 들고 와가지고 무겁게 저거, 그죠? 아이스케이크. 장살군가 봐요, 가서. 아무튼 그래도 덕분에 좀 이따 신선한 음식들 상하기 쉽죠? 근데 그래도 성진이가 이렇게 조금이 아니죠, 많이 고생해줘서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박 3일 일정이어서 좀 짐을 그래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언덕 하나 더 있답니다. 저기. 네. 거기 올라가네. 저기. 네. 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백패킹 하지 마. 알았어요? 백패킹 하지 마. 집에서 지금. 시끄러워, 진짜. 지금처럼 보시는 거. 오케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거 같이 들고 왔는데. 힘드네요. 오늘부터 지금 숲길 지나서 나왔는데 여러분 도착했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이틀 동안 있을 곳입니다. 통영의 우도 백패킹. 물 색깔 보십시오. 그렇게 뜨겁진 않다. 박지 도착했는데, 저 안쪽에 유일한 나무 그늘에는 한 팀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타프 저희 오늘 갖고 와가지고, 타프 치고 놀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원한 거 먹을 거 없어. 맥주. 맥주? 맥주. 맥주. 이럴려고 아이스박스를 갖고 왔어. 지금 좀 많이 꿀 마실 것 같다. 조졌다 이거. 많이 꿀 마실 것 같아. 어울리지도 않게 이렇게 앙증맞은 거를. 와. 와. 야, 얼었어. 살 얼음 봐. 얼었다니까. 집에서. 오픈 준비했어요, 전. 아, 예스. 예스. 자. 와우. 머리야.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근래 가장 시원하고 행복한 음료수 마신 것 같아. 맥주, 심지어 평상시 맥주 마시지도 않거든. 너 방금 욕하려고 그랬다. 아니, 아니야. 나 평소에 맥주 안 먹지. 와, 기가 막히는데? 아, 역시 맥주는 살얼음 맥주지. 아, 진짜. 진짜 조용하다. 나 지금 거의 다 먹었어. 아, 그래? 나 엄청 덥긴 하다. 아. 그래도 완전 한여름 그때는 진짜 못할 거고. 근데 그래도 바람도 살살 불고. 아, 맥주가 너무 맛있다. 이럴 때 먹어야 돼. 아, 대박이네. 진짜 맛있다. 이럴라고 짊어지고 온 거야. 아, 이거 얼마야? 소프트클럽? 사야 되겠다. 나도 여자친구랑 올 때 이거 들고 와야 되겠다. 딱 1박 2일용으로 딱 좋아. 괜찮아. 되게 시원하네. 아.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Why do you keep telling me nothing? But I know all your flaws, at least they say something. Still I try to connect with you through your eyes. Your eyes. What is on your mind? I think it's time to speak. I have crossed the line, but no, not just me. I'm feeling something that goes beyond us.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Time will tell. I still want all of you and I know all your colors. And I guess cause of that I can think of no others. Yeah, I need you to breathe, without you I'm lost. I'm lost, yeah. What is on your mind? I think it's time to speak. I crossed the line. 자, 지금 가운데 탑투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텐트 쳤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백아도 김성진 씨가 백아도 갔을 때 측면이 뚫려 있고 그리고 정면이 뚫려 있습니다. 저 지금 어썸 홀리데이 1이라는 샘플 텐트고요. 곧 출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동 쳐놓고 가운데 이렇게 타프, 네, 이렇게 가운데 타프 쳐놓고 맛있는 아까 수산시장에서 포장해온 해산물들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 뒤뷰는요 이렇습니다. 소주 10병이죠. 네. 10병을 항해서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도에서 첫끼는 뭡니까? 멍게 뿔소라? 참소라? 뿔소라. 뿔소라가 제일 하이엔드지. 그렇다고 하네. 뿔소라, 그리고 멸치. 밀치. 밀치. 밀치회.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아 맛있어. 아 그래? 꼬득꼬득하네. 그리고 소주는 빨간색. 대낮부터 낮술.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 바다 보면서 또 해먹으면 또. 야 근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정도는 참. 아 너무 좋다. 짠. 짠. 낭만 타임. 짠. 하,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우. 아우 시원해. 쿨러 잘 가져왔다. 어? 쿨러 잘 가져왔어. 왜 가져왔냐며? 너 언제? 이거 아까 이거 왜 들고 왔지? 야 내가 도와줬는데 들고 오는 거?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꼬득꼬득하게. 이거 사온 건 신의한수다. 응? 이거 먹어줘야 돼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응? 제주도도 그렇고 이 남해 쪽 내려오면 좀 먹어줘야 돼. 아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는데? 지금 좀. 야 또 청양고추 좀 센스 있게 또 들고 오셨네. 응? 어. 자 죄송합니다. 네. 아 진짜 맛있다. 사실 철은 아닌데 봄에 먹는 건데 아무튼 그래도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거? 이렇게 맛있어. 광어 같은데? 약간 그런 계열. 약간 좀 약간 느끼하면서도 맛있어. 담백해. 광어 우럭 모르게 묘한데 새꼬시 같은데? 그렇지. 멍게. 자, 또 제가 멍게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아 참고로 이거 그 다 생 거 그 수산시장에서 다 아. 바로 손질해 갖고 온 거예요. 되게 센스 있게 얼음도 다 패킹 해주시고 정말. 뭐 해서 4만원이에요 4만원. 이렇게 4만원. 4만원에 진짜 많아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둘이 다 못 먹어. 잘 산 거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풀소라 진짜 오랜만에 먹고 진짜 맛있다. 아 풀소라 엄청 꼬들하네. 아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여기 최고다. 너무 잘 왔다. 힘들긴 했는데 그지? 잠깐인데 뭐. 야 너무 좋다. 야 나 아까 바다 들어갔다 너무 좋은 거야. 야 바닷물 색깔 봐. LMR드라 에메랄드. 아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덥지도 않나 해. 막상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안 덥고. 피서 온 거 같다 진짜. 피서지. 맛있네요. 여기 그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스노클링 프리다이빙. 근데 되게 재밌어 보여요. 바다가 너무 잔잔해서 하기 좋을 것 같아. 너무 좋다. 바다도 잔잔하고 사람들의 삶은. 아, 과한 연출 하지 마. 너 죽었어 이번에. 아, 나 죽었어. 진짜. 쓸 컷만 만들어 자꾸. 내 여자친구 나한테 너한테 질투하게 만들 거야. 아, 내 이번에. 저 미치겠네. 식당 거기 가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이런 퀄리티 안 나빠. 아니 이 실제 이건 있을 거야. 농어랑 좀 맛있어. 농어도 맛있지. 지금 농어철이 진짜 여름. 아 그래? 여름식 여름 보양식이지. 그런 거 요즘에 부쩍 잘 알아. 사장님 그런 거 같아. 많이 배운 거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맛없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소리 하면 내가 욕했잖아. 그러니까 맛 모른다는 소리는 거짓말인 거지. 맛 모르는 게 아니고 맛없는 걸 안 먹었던 거야. 안 보였어.
그만이 맞지. 야, 안 덥네. 오늘 알이 있으면 괜찮아. 야, 여기 물릉도 느낌 난다. 응, 약간 비슷해. 물릉도 이런 해변 있거든. 응, 있어. 아, 거기는 막 물고기가 다니더라고. 그치, 거기, 거기는. 거기 진짜 물고기가 다녀. 자, 지금 김성진 씨의 카나페. 이거 맛있어요, 근데. 우와. 아, 여러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너무 이쁘죠? Never thought it would be so hard. I grew up without a scar.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 And I've always known what I want. Just didn't know what came along. Finding myself a much less happy. Back in the days I used to dream about one day, a life so amazing. Not everyone judging me. Don't wanna care about them, though it hurts so bad. I wanna stay wide open. Cause if I shut down, it just gets I wanna stay wild.
오래간만에 진짜 나와서 삼겹살 고기 뭐 굽는 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화식 화식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야 재밌다 또... 고기 구우니까 어? 네. 지금 저쪽 뒤에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노을 찍을 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분위기가 더 달아올랐습니다. 그 장기자랑 대회 같은 노래방 쇼가 좋아. 피서지 온 거 같고 좋잖아. 근데 이건 받아들여야지 뭐. 우리만 있는 거. 맞아. 우리가 전제된 건 아니니까. 빨리 뭐 한잔 하자. 안주거리 막 준비해줘. 먹자. 자. 오오오오. 쉽지 않아. 쌈장이랑 뭐 쌈무랑 갓김치랑 한번 오래간만에 장 한번 봤습니다. 야 맛있다. 응? 가끔은 화식 해줘야 돼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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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 맛있네. 고기 맛있네. 아니 이마트 고기들이 굉장히 좋아. 맞아 맞아. 거의 다 좋은 고기만 있네. 난 개인적으로 이마트랑 마켓컬리가 연락이 좀 왔었으면 좋겠어. 아, 거기서 연락이 왜 와 이제? 왜? 좀 오면 안 될까? 우리가 좀 쩌리들한테 뭐 50% 할인도 괜찮은데. 아니, 그 어제 이거 삼겹살 사는데 이마트 이카드 있으면 40% 할인해 주더라고. 아 그래? 야 그게 빠르겠다. 빠른 포기. 어? 빠른 포기. 아니 나 그래도 음식은 좀 연락이 가끔 오거든. 둘 다 노을 지기 직전까지 낮잠을 잤어요. 얘는 텐트 안에 들어가 자고 저는 아까 매트에 여기 누워가지고 그래서 둘 다 지금 컨디션이 약간 좋습니다. 되게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아까 술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그냥 소주 두 병만 먹고 뭐 많이긴 하지 640이니까 근데 뭐 평소 대비 좀 적게 먹고 아,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오니까 바다가 너무 예쁘다. 내일은 주말이고 저희는 내일 하루 더 있어야 되는데 나랑 하루 더 있어야 돼요. 네 일단 그것도 걱정인데 그것도 이제 큰 걱정인데 내일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 그것도 좀 기대 됩니다. 내일은 아마 촬영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도 뭐 좀 어렵고 내일은 물에 좀 한번 들어갈까 싶어. 나도 그리고 물영상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스케치 형식으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내일 거. 저기 연화도도 좀 넘어갔다고 몰라. 자 지금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텐트에 들어왔고 지금 빛이 없죠? 오케이 좀 괜찮나요? 자 지금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텐트에 들어왔고 오늘은 통영 우도 1일차입니다 1일차고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몰도 오늘 굉장히 근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노래방 소리도 많이 들었고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1일차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좀 물에 좀 들어가 보려고요. 물에 좀 들어가고 그리고 통영 우도 투어를 조금 하려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쇼핑? 예, 네, 아무튼 장보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영상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통영 우도 1편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유튜브 구독 좋아요는 즐거운 낭만 타임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